어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과 행정법원의 결정을 놓고 보면 추미애 장관이 벌인 추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추 장관의 이 행위는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년 반 전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몸통이 청와대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 검찰에서는 아무리 급박하고 좌천을 시켜도 여전히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양심이 남아있는 검사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권력 비리가 언제든지 들통날 수 있다는 것을 권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사냥개 노릇만 충실히 할 충견들로만 채워진 공수처를 만들어서 권력 비리를 아예 수사조차 못하고 덮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추미애 공수처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권력 비리 수사는 아예 시작도 못하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권력 비리 은폐처입니다. 감사합니다.